지난날의 저의 선택이 쓰라린 보복을 안겨주었습니다. 우선 출전 지역은 세 곳입니다. 여성 특구는 서울 용산구, 20년간 열정적으로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려고 합니다.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지난날의 저의 선택이 이처럼 쓰라린 보복을 안겨주었습니다. 쓰라린 보복이라는 단어 쓰셨는데요. 그거 뭐 잘 아실 텐데.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좀 평가하시자면 국민 편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청와대 쪽에서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? 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 부분. 강용석 변호사를 용산에 보낼 때부터 직감적으로 네.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마지막까지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네. 기도하겠습니다.